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한 해 동안 그 귀농 귀촌을 한 인구 수가 5만 가구에 10만 명을 좀 상회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농촌이 더 이상 그 힐링이 아니라 경쟁의 터전으로 바뀌었다는 것인데, 실제 그 농업 생산 법인의 증가율보다는 농업 가공이나 또는 그 농업 유통 법인의 증가율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뜻인데, 실제 그 도시에서 있는 그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치킨집 같이 그렇게 변해버린 지금의 그 귀농 귀촌에서 새로운 그 돌파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예. 농촌 지금 앞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왜 전쟁이 일어나냐? 이 질량이 낮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쓸려가고 있기 때문에 농촌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질량이 낮은 사람들이 지금 농촌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도시에서 실패자들이 지금 농촌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말은 번지리하게 하고 나는 어디 회사에 중력으로 있었던 뭐라고 일을 했던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가더라도 너는 도시에서 쫓겨난 겁니다. 나는 사업을 하다가 다 접고 왔다. 그는 쫓겨난 거지 네가 접은 게 아니에요. 사회에서 밀려난 거지. 우리가 말은 바르게 하고 가야지. 다시 너한테 기회를 주든 말든 하지. 우리는 도시에서 전부 다 시골에서 다들 뒷받침하면서 도시 나가가지고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그러고 전부 다 뒷바라지하면서 우리 농촌에서 전부 다 우리한테 뒷받침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내가 출세만 하려고 들었지 너희 질량을 안 갖췄다 보니까 오늘 지금 시대가 되니까 알고 가고 쭉대기를 지금 고르고 있는 겁니다. 쭉대기는 전부 다 내쫓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농촌으로 다 가는 거예요. 왜? 농촌이 제일 만만하거든요. 도시가 좀 만만한 줄 알고 처음에 농촌 안 갔습니다. 농촌 안 가고 저지 저 커피집도 차리고 봉고차 요거 사가지고 거기다가 통닭도 차리고 오만 걸 다 버티고 하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지금 농촌으로 다 들어갑니다. 농촌으로 그걸 안 하고 들어가시면 미천이라도 좀 있을 건데 하다가 다 까먹고 들어가니까 사람 대접도 못 받아요. 못 받으니까 정부들은 또 농촌으로 많이 간다고 좋다고 뭘 해준다고 자꾸 이래가지고 뭐 조직 몇 명만 만들면 뭐를 해준다 뭐는 서류만 갖추면 뭐를 해준다니까 이것도 잔대가리 씁니다. 이게 질량 약한 게 잔대가리밖에 또 썩었냐. 정부는 쏟고 있는 겁니다. 농촌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잘못 쏟아지다 가면 농촌 다 버립니다. 지금 앞으로 그 농촌이 아니 농민으로 돌아가려면 농심을 살려야 되고 땅을 상대로 내서 사는 사람들은 거짓이 없어야 되고 내가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우리가 농촌에 들어가려면 농촌에 들어갈 명분을 세워야 돼. 농촌은 이 나라를 일으키는 근간의 힘입니다. 이걸 내가 들어가가지고 그쪽에 농촌을 짝을 하고 여기서 잘났다고 잘난 척을 하고 또 사업을 하려고 들고 100% 망칩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뭐 이렇게 하면 뭔가를 아까 뭐라 해서 농민조합을 만들고 또 조직을 이렇게 하면 정부에 돈을 타내갖고 이런데 네가 정부에 타가는 돈이 어떤 돈인 줄 아느냐. 백성들의 피와 땀이요. 그것이 세금이에요. 이걸 네가 환불했으면 천벌을 안 받을 것 같으냐. 뭔가 한참 착각을 합니다. 실패하고 농촌에 갔으면 농촌에 가서 배워야 됩니다. 겸손하라. 농촌에 들어갈 때는 겸손하게. 나중에 그런 거를 내가 하더라도 네가 3년은 농촌에 들어가서 배우면서 보면서 또 익히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마을의 어른들한테 또 먼저 이렇게 농사를 지은 분들한테 여러 가지 지식은 또 갖췄으니까 이런 걸 잘 정리해가면서 3년 동안은 뭐 하지 마라.
농촌에 일하는 데 가서 도와줄지언정 네가 땅을 사고 뭘 해가지고 조직을 만들어가 무슨 뭐 이게 사업을 한다 하지 마라. 다 없어지기 전에 3년간은 농촌에 들어가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 듣고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할 말이 없고 농촌은 아주 생각의 질량이 깊어야 되는데요. 3년만 공부해라. 내 자신의 모순도 닦고 시골을 방치한 죄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그게 나옵니다. 우리가 직장 다닌다고 공부하라고 부모들이 보내가지고 뭔가를 다 이래 해주니까 그거로 갖고 찔딱거리고 사는 것도 있고 지잘난 멋대 사는 것도 있으니까 농촌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실패했기 때문에 농촌에서 너를 다시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들어가야지. 농촌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3년은 농민들한테 배우고 이 시골이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이 내가 공부할 돈은 다 좋습니다. 그게 명태자들의 맹태자금이에요. 공부 자금이에요. 3년 동안은 아끼면서 너희들이 그 공부를 할 수가 있어. 퇴직금, 명태자금 이런 거 준 것은 3년간은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해도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돈만 준 거예요. 3년 동안 겸손하고 열심히 거기에 가서 배우고 또 기록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농촌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했다면 3년 있으면 니한테 멋진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농촌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설계가 이제부터 나와요. 이걸 가지고 정부에다 갖다 대든지 너희들이 스스로 하든지 정부에서 돈을 지원받아갖고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하면 너는 분명히 여기서 일어나가지고 3년 뒤부터는 이건 갚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자는 못 주더라도 국민의 세금은 돌려주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절대 너는 망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거기서 다시 일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 농촌은 새로운 바람이 불어간다. 지식인들이 농촌에 들어가서 농촌을 관리하면 이거는 농촌이 달라집니다. 이는 교육을 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육도 없이 농촌으로 들어가는 걸 받아주다 보니까 인자는 할 거 없어서 쫓아 들어갑니다. 농촌은 전쟁이 일어나죠. 아주 몰상식한 생각으로 농촌에 들어가서 전쟁이 일어나면 쑥대밭이 돼요. 지금까지는 농촌에 뭐 한다 하면 대준다라고 했지만 이제부터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지원도 받지 못하고 희한한 일이 앞으로 벌어져요. 너무 안이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농촌은 이 나라의 근간입니다. 1차적으로 이 나라를 일으키는 데 희생을 했고 2차적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데 이 농촌을 잘 가꿔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지식인들이 들어갔을 때는 도시에서 질량은 못해도 농촌에서 새로운 물결은 일으켜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지식인들이에요. 내가 어떤 현장에 가더라도 내 몫을 해야 되는 게 지식인인기라 백성의 피와 땀을 먹고 내가 갖추었다면 이 사회를 위하고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네가 죽어서 흙 한 줌이 되더라도 네 본분은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나야지. 그게 홍의 인간들이에요. 네 홍은 남겨야 된다 이 말이죠. 농촌을 이대로 놔둬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새로운 판을 짜야 돼. 멋진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